기가 막힌 사연이었습니다. 바위 구경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뭐 하도 옛날에 유명했기 때문에 바위 구경 누구나 다 아시는데, 이 바위 구경은 지금도 책에 보면 이흥렬 작사 작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흥렬 작사 작곡이 아니라 이서영이라는 극작가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몰북한 사람은 꼭 못 쓰니까 이흥렬 선생이 6.25 때 자기가 작사 작곡한 거로 바꿔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비난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난만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으면 그 노래가 없어졌을 테니까. 바이곡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사랑했습니까, 우리 전 국민이. 그런데 2000년 초에 이거 사실은 우리 남편 작품이라고 이렇게 하고 나온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86세에 백난영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디 그 조그만 문예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거 사실 우리 남편이 지은 거다. 결혼 후에 남편이 자기가 중학교 때 이걸 짓고 얼마나 지었다고 자랑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자기하고 결혼하고 손을 잡고 몇 번을 또 같이 부르고 이렇게 했다. 자기가 학교 올 때, 학교에서 올 때 저 시를 지었는데 그걸 그 선배한테 작곡을 부탁했는데 그거 거기에 저 곡을 붙여준 분이 말하자면 이흥렬 씨고,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불려지게 됐는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서양 씨가 1948년에 미모의 여배우를 등반해서 월북을 했답니다. 남북협상 때. 그래서 이제 월북 작가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못 부르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건데, 그 이서양이 6.25 때 또 서울이 이제 점령된 후에 예술국장 책임자로 내려왔었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 집에 가서 이제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한테 뭐 북으로 가자고 설득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 이제 서울이 수복이 되니까 또 달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난영 씨는 남편 한번 만난 죄로, 빨갱이 만난 죄로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형무소에 갇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빨갱이 마누라라고 했기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살았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자기 남편 거라고 하는 걸 밝히긴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백난영 씨가 누구냐면은 백병원 설립자 백인재 씨 딸입니다. 그 경기곤녀 나오고 이화여전 나오고 그 폴벅이 우리나라 왔을 때는 영어 통역을 할 정도로 아주 영어가 유창했던 분인데, 그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이렇게 살았죠. 6.25 때 아버지 그 백인재 씨, 작은 아버지 백붕재 납북돼서 다 죽고, 남편 월북하고 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 백붕재의 아들인 백낙환 씨가 백병원을 일으켜서 인제대학까지 세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글을 써서 알게 됐죠. 그런데 이 시비가 어디 있냐면 성북구 솔밭공원에 있습니다. 솔밭공원. 근데 성북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원래 그 이서양하고 이영렬 씨는 흥경남도 원산 사람이에요. 원산이 고향이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바위고개는 원산에 있는 어떤 고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작사 작곡을 자기 거로 했잖아요, 이영렬 씨가. 그런데 그 자기가 작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그렇게 물어봤대요. 바위 고개가 어디 있는 고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정확지 않으니까 우쭈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천리 반도 전체가 바위 고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보니까 뒤에다 뭐라고 썼냐면 바위 고개의 그 바위 고개는 우일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뭐 그냥 만들어낸 건데
그 이흥열 씨가 뭐 삼천리 반도 전체가 바위고개라고 했으니까 우이정에다 우이정에다 갖다 붙이면 뭐 어떻겠어요? 그 상관없죠.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아주 커다란 노래비가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영렬 선생님이고요. 이분이 그 극작가 이서양입니다. 이분도 결국은 북한에서 50년대 후반에 반동문자로 그 처형을 당했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사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박헌영이도 미제 간첩이라고 해서 죽이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미제 간첩 몰이죠. 그게 그 사람도 하는 수법인데 이 사람도 거기서 얼마 못 살고 그냥 사라진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이분의 부인 백난영 씨. 그래도 86세에 그렇게 발표를 하고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그 작사자의 이름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리고 바꾸게 돼서 다행이다. 채책이도 바꿔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걸 써놓으셨고요. 그 돌아가신 후에 이분의 여러 가지 글들을 묶어서 바위고개 언덕을 홀로 넘자니 원래 그 바위고개 바우고개입니다. 이렇게 책을 하나 내셨어. 그 지인이. 이분은 누구냐? 노천명. 그 형무소 들어갔더니 노천명 씨가 먼저 와있더래요. 노천명 씨는 일제 말기에 친일 시도 아주 세게 썼는데 또 전쟁 터진 후에 서울에 남았다가 임환이 뭐 그런 사람들 설득에 또 넘어가갖고 또 이민군 찬양하는 글도 쓰고 시도 썼던 거예요. 그래갖고 또 곧바로 또 서울이 수박이 되니까 이제 구역했다고 잡혀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분에 대해서 백난영 씨가 썼느냐? 이 노천명 씨의 독특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글을 남겨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은 어디 가나 처신을 다녀야지 이렇게 몇십 년 후에 글이 남습니다. 이제 그 백난영 씨가 남긴 글을 보면 6.25 때 인민군을 따라 내려온 남편 이서영이 집으로 찾아와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성북경찰서로 들려가서 취조를 받고 이내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졌다. 그 감방이 좁고 어찌나 많은 사람이 그 한 방에서 앉을 자리도 없이 빽빽이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는데 고생이 많이 아니었다. 그때 유명한 노천명 씨가 먼저 감방에 들어와 있었는데 얼마나 잘난 체를 하고 건방지게 굴던지 남들은 나를 보고 어쩌면 같은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참으로 이상하다고들 했다. 그 다음 내용은 좀 더 아주 고약해서 제가 말로 옮기가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후배 조경희 씨가 조경희 씨가 언론계에서도 오래 그 후에 활동했기 때문에 좀 아실 거예요. 저도 좋아합니다. 후배 조경희 씨가 나에게 오더니 언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하고 다 싸운 사람이니까 조심하세요. 라면서 주의하라고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천명 씨는 20년 형을 받았는데 또 그때 문단에서 구명운동을 해서 풀려났답니다. 그런데 얼마 못 살고 1957년에 뇌빈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충북 옥천의 정지용 생가로 가보겠습니다.